자, 그래서 부산은 무슨 신데, 어찌 신데,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How는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라고 했어요. 말고 따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형태는 형용사에 ly를 붙인다.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 조심해야 될 건 ly가 붙어있다고 해서 다 부사가 아니다. 명사에 ly가 붙어있는 friendly, lovely, 뭐 lonely 이런 것들은 형용사다라는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A. 0단계하고 끊어읽기하고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봐라.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서, 모두 찾아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모두 찾아라. Okay. The exam is very difficult. 그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Okay. 그래서 오케이, 그 시험 문제 매우 어려워. 그래서 준호, 부사 몇 개? 누군데 걔가? very. 그럼 부사면 하는 일이 있을 텐데 very가 하는 일은? 네, 그래서 very difficult가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그 시험이 어찌어떻다? 매우 어렵다. difficult 반대말은 easy. easy겠죠. Okay. The exam is not easy.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사는 very. 고요. 하는 일은 어찌어떤 만들고 있다. 다음 2번.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그래서 부사 몇 개든가요? 오케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뭐하고 뭐 so하고 beautifully. 그러면 부사면 하는 일이 있겠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일단 하는 일 보겠습니다. so가 하는 일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게 0단계가 나의 여자 형제가 미소 짓는다 매우 아름답게, 나의 여자 형제는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럼 beautifully가 하는 일은 오케이, 아름답게 여자 형제죠. 그쵸? 오케이, 그 아름답게가 하는 일은 뭐겠다? 아름답게 나의 여자 형제야,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야, 아름답게 매우야. 그렇죠. 그래서 beautifully가 하는 일은 뭐하고 있다? 어찌하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오케이, so도 부사죠. so하고 beautifully 밑줄 끝 것은 두 곳입니다. so가 하는 일은 매우 여자 형제야, 매우 미소 짓다야, 매우 아름답게야, 매우 아름답게. 그래서 so 부사가 하는 일은 뭐하고 있다? 어찌 어찌 하고 있다. 어찌 어찌 미소 짓는다,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beautifully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so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0단계 하면 뭐예요? 운 좋게도 누가다? 그는 샀다. 무엇을? 마지막 표를. 운 좋게 그는 마지막 표를, 마지막 남은 표를 구입했다. 그럼 부사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네요. Luckily. 그러면 부사면 하는 일 세 가지 중에 뭔지 보겠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이야, 운 좋게도 샀다야, 운 좋게도 마지막 표야. 그렇죠. 운 좋게도 샀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뭐다? 어찌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어떻게 샀다고? 운 좋게 샀다고. He luckily bought the last ticket 해도 되고요. He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그래서 여기 부사는, 부사에는 뭐 초록, 저는 밑줄 끄라 했는데요, 형광펜 칠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Emily opened her Christmas present happily. 누가 다? Emily가 opened 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그래서 부사는 누구? happily가 부사죠. Emily opened. 얘는 주어 동사 부분이고요. 누가 다 부분이고요. Emily open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Emily가 열었는데 무엇을 열었니?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러면 행복하게가 하는 일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에밀리야, 행복하게 열었다야,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행복하게 열었다. 해피리가 하는 일은 뭐를 꾸며주고 있다? 오픈드를 꾸며주니까 하는 일은 뭐다? 어찌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행복하게 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누가 나? The teacher suddenly cam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부사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됐습니까? 부사는 두 군데 있다. 자, 그럼 suddenly가 하는 일은 갑자기 선생님이야, 갑자기 왔다야, 갑자기 교실로야. 갑자기 왔다. 그래서 suddenly가 하는 일은 came을 꾸며주니까 suddenly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어찌하다, 갑자기 왔다. 그 다음에 into the class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다. 혹시 여기 답지 보고 뺏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 답지 보고 뺏기는 사람은 suddenly만 밑줄이 꺼져 있을 텐데요. suddenly만이 부사가 아니고 into the classroom도 부사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관로아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보겠습니다. Anna can speak clearly. Anna can speak clear. 0단계 Anna가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Anna는 말을 할 수 있어. Clearly 명확하게. Clear 명확한, 깨끗한. 오케이. 그래서 clearly가 맞는 답이겠죠. clearly의 뜻이 뭐다? 명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clear, 명확한. clear는 형용사겠죠. 어떤 명확한, 깨끗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뭐 말끔히 치우다란 동사의 뜻도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애나는 클리어리가 하는 일은 명확하게 애나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야.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can speak를 꾸며주고 있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다? 어찌하다를 만들어주는 부사다. Anna can speak clearly. 애나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Brian goes to sleep quickly 겠죠. Brian이 뭐한다? 자러 간다. 어찌? 급하게. Brian이 급하게, 빠르게. 급하게가 낫겠네요. 급하게 자러 간다. quickly가 하는 일은 급하게 Brian이야, 급하게 자러 간다야. 급하게 자러 간다니까 얘도 또 뭐하고 있다? 어찌? 하다. 브라이언 급히 자러 갑니다. 어이구 늦었어, 빨리 자야 되는데. Brian goes to sleep quickly. 그 다음 The bear moves very slowly. 그 곰이 뭐한다? 움직인다. 여기 부사는 두 개 있습니다. very하고 slowly. 그 곰이 움직이는데 어찌 어찌 움직인다?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그 곰은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그럼 매우 곰이야, 매우 움직인다야, 매우 느리게야? 매우 느리게. 매우 느리게. very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느리게 곰이야, 느리게 움직인다야? slowly는 어찌하다를 만들어주는 부사고요. 오케이. 4번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그래서 나의 여자친구가 어떻다? 진짜로 아름답다. 내 여친은 진짜 예뻐.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그래서 여기 부사는 really 밖에 없고요. really가 하는 일은 진짜로 여자친구야, 진짜로 아름다우니야. 그래서 really가 하는 일은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관로 안에 있는 이 녀석 quiet 얘는 어떻게 읽어요? quiet죠. 무슨 quiet야? quiet의 뜻은 조용하니죠. quiet는 어떻게 읽어? quiet의 뜻은 상당히 꽤란 뜻이라 했죠. 그래서 이 뜻을 갖고 있는 quite 말고 또 누가 있었더라? pretty. pretty가 예쁜이란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꽤 상당히란 뜻의 부사의 뜻도 있다 했고요. quiet하고 quite하고 헷갈리지도 말라고 여러 가지 여러 번 주의 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의 mice는 뭐의 무슨 형? 마우스의 불규칙 복수형이죠. 생쥐들이죠. 생쥐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6번의 slippery의 뜻은 미끄러운. 됐습니까? Slippery, on the slippery road. 그럼 이렇게 하면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가 되겠죠. On the slippery road.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자, 그래서 he opened what? the door. how? quietly. he opened the door quietly. 영단계 하면 그가 열었다. 무엇을? 그 문을. 어찌? 조용히. quiet. 지금 관로 안에 있는 quiet는 조용한 이란 뜻의 어떤 시 형용사죠. 내가 필요한 건 조용하게가 필요합니다. 조용하게, 조용한 문을 열었어요? 조용하게 문을 연 거예요? 조용하게. 오케이. 그래서 문이라는 녀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문을 연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문을 여는 방법.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어찌시 부사가 필요하다. quiet가 하는 일은, 아니, quietly가 하는 일은 조용하게 그는이야, 조용하게 열었다야, 조용하게 문이야. 조용하게. 그래서 quietly가 하는 일은 뭐하고 있다? 어찌하다. 오케이.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은 동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죠. 지금은 how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그는 문을 어떻게 열었니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how? How did he open the doo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문 열었니? Quietly. 조용하게 문 열었다. 됐습니까? Okay. Tina and Jenny are laughing. Tina와 Jenny가 are laughing. 웃고 있는 중이다. Tina and Jenny are laughing. Tina와 Jenny가 웃고 있는 중이다. 어떤 웃고 있는 중이야? 어찌 웃고 있는 중이야? 어찌 happily 하게 행복하게 Tina and Jenny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중이다야. 그래서 또 뭐하고 있다? 어찌 하다 laughing laugh를 꾸며주고 웃다 라는 표현을 동사를 happily가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happy의 형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Tina and Jenny are laughing happy 라고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죠? Okay. Please do not talk loudly in the hospital 하면 되겠죠. Please do not talk loudly. 제발 시끄럽게 말하지 마세요. In the hospital. 어디에서는? 병원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loud. loud voice는 뭐예요? loud voice. okay. 그래서 loud voice 할 때 loud는 무슨 시?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어떤 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찌 시가 필요하죠. Please do not talk loudly. 시끄럽게. Loud 어떤 시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부사가 되겠다. Mice are carrying. 생쥐들이 옮기고 있는 중이다. 운반하고 있는 중이다. Mice are carrying. 무엇을? Pieces of cheese. 치즈 조각들을. 오케이. 바쁘게 옮기고 있는 중이야. 바쁜 옮기고 있는 중이야. 바쁘게. 그래서 busily. Y로 끝나. 자음 플러스 Y일 경우 Y를 I로 고친 다음에 LY 되겠죠.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바쁘게 생쥐들이 치즈 조각들을 운반 중입니다.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그래서 바쁘게 치즈 조각들이야, 바쁘게 생쥐들이야, 바쁘게 옮기는 중이다야? 중이다. 그래서 또 어찌하다. My brother solved. 나의 남자형 이제가 뭐했다? 해결했다.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를 어찌? 쉽게, easily. 쉽게 남자 형제야, 쉽게 해결했다야, 쉽게 수학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솔브들을 꾸며주는 어찌 하다를 만드는 부사. My brother solved the math problem easily. You should walk. 너는 걸어야만 한다. 어떤 걸어야 돼? 어찌 걸어야 돼? 어찌 걸어야 돼? 어떤 걸어야 돼? 어찌 carefully, 조심스럽게. You should walk carefully. 너는 걸어야만 한다, 조심스럽게. 어디에서?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On the slippery road. You should walk carefully. 너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너는 이야.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야.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야. 또 어찌 하다. Should walk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Careful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How should I walk on the slippery road? 내가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어떻게 걸어야 돼요? How should I walk on the slippery road? You should walk carefully.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운 careful. 조심스럽게 carefully.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찌? 오케이. 무엇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오케이. 2번. 누가? 케이티가 어찌? 다 춤을 춘다.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진행입니까? 현재 시제죠. 춤추는 중이다라고 안 했는데요. 무슨 현재 진행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 새들이 노래를 현재 부르고 있는 중이다. The birds are singing. 오케이. 그 다음에 noisy 하면 무슨 뜻이야? nois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시끄러운이죠. 시끄러운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시끄럽게가 필요하죠. 자음 플러스 y니까 noisily.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noisily가 하는 일은 시끄럽게 새들이야, 시끄럽게 노래하는 중이다요.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오케이. 그 다음에 KT는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누가다? KT dances very very beautiful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very beautifully.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거 아름다운 very beautiful 하면 안 되고요. very beautifully 됐습니까? 아름답게가 필요해요? 아름다운이 필요해요? 아름답게. 그래서 beautifully가 하는 일은 아름답게 KT야, 아름답게 춤춘다야, 아름답게 매우야.
그래서 beautifully는 dances를 꾸며주고 베리가 하는 일은 매우 케이티야, 매우 춤춘다야, 매우 아름답게야. 베리가 하는 일은 또 다른 부사인 beautifully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도 다 했죠. 됐습니까?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패스트 했고요. 다른 것도 쭉 했었습니다. 오케이.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Don't go out lately night. Don't go out. 뭐 하지 말아라? 외출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지 말아라. 최근에 밤에. 최근에 밤에 외출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밤 늦게 외출하지 말아라겠죠. 됐습니까? 최근에 밤에 외출하지 말아라는 이상한 말이 아니고 밤에 늦게 외출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Don't go out late at night.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지금은 최근에 라는 뜻으로서 lately가 사용되어 있으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되겠죠. 최근에 밤엔 외출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밤늦게 외출하지 말아라 하려면 Don't go out late a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Mr. Brown drives her car fast 하면 되겠죠. 그래서 브라운 아줌마가 그녀의 자동차를 어찌 운전한다? 빠르게 운전한다. 패스트가 하는 일은 빠르게 브라운 아줌마야, 빠르게 운전한다야, 빠르게 그녀의 자동차야. 오케이. 드라이브즈를 꾸며주는 어찌 하다 만들어주는 패스트다.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스트리도 없다 그랬고요. 얼리리도 없다 그랬습니다.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그는 매우 일찍 수업에 온다.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Okay. 그래서 early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는데 지금은 어떤이야? 어찌야? 매우 어찌 수업에 온다? 매우 일찍 수업에 온다. They practiced basketball hard. 그들은 뭐 했다? 연습했다. 농구를 어찌 열심히 했습니까? They practice basketball hard. 자, 하들리를 넣어서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들리를 넣어서 표현한 문장은 일단 구성은 어떻게 되겠고 they hardly practiced basketball이 될 거고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다? 그들은 거의 농구 연습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얘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 했고 같은 말은 뭐였고 seldom이었고 무슨 부사다? seldom하고 hardly. 그래서 not 들어갈 위치 didn't practice 할 테니까 didn't practice 할 테니까 didn't 할 자리에 hardly 넣으면 되겠죠. hardly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hardly 근데 hardly는 여기는 못 쓰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은 틀린 문장 they practiced the basketball hardly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Hardly 쓸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써야 되겠지. They hardly practiced basketball. 그리고 하는 말은 그들은 거의 농구 연습을 하지 않았단 말이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열심히 농구 연습했다 하고 싶으면 They practiced basketball hard라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hardly하고 hard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미출신 부분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써라. 오케이. Okay. Diamond is very hard. 의 뜻이 뭐니까? 매우 단단하다. 라는 얘기니까 hard는 무슨 뜻으로 쓰였고 무슨 뜻으로 쓰였고 단단한, 딱딱한 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당연히 무슨 시야? 어떤 시죠? 맞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is hard 하면 단단하다가 됐는데 very를 넣어서 어찌 단단하다? 매우 단단하다. 그 다음에 Bill studies hard all day. Bill이 뭐한다? 공부한다. 어떤 공부해요? 어찌 공부해요? 어찌 공부한대요 지금은? 열심히. Okay, all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all day도 부사겠죠. 물론 밑줄 친 부분은 hard고 hard는 하는 일이 열심히 단단한 공부한다가 아니고 열심히 어찌 하다.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요? 형용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죠? 어떤 시가 하는 일이 몇 가지? 형용사는 사용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랑 합쳐서 동사처럼 쓰여지거나 어찌시는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그리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My brother wants a fast bike. 나의 남자 형제가 뭐한다? 원한다. 어찌 자전거를 원해? 어떤 자전거를 원해? 어떤 자전거를 원한답니까? 빠른 자전거를 원한답니다. My brother wants a fast bike. 근데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왜 너는 갔었니 집으로? 매우 어떤 갔어? 매우 어찌 갔어? 매우 어찌 매우 일찍. 당연히 어찌시죠?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너는 왜 그렇게 집에 매우 어찌 갔냐고? 일찍 갔냐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미추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She's a hard worker. 그녀는 무슨 시야 이거? Hard. 어떤 시야? 어찌시야? 그녀는 매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워커? 하드 워커. 그녀는 부지런한 일꾼이다. 열심히 하는 워커다.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몇 가지? 뭐 하거나 뭐 한다? 어떤 것이 되거나 또는 지금은 하는 일이 뭐야? 둘 중에 여기에 하드는 워커를 꾸며주겠죠. 명사를 어떤 것이란 말이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is 있는데요. She is hard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She is a hard worker. 그냥 어떤 워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명사 수식이죠. She works hard. 그녀는 일한다. 어떤 일해요? 어찌 일해요? 그냥 열심히 일한다. She works hard. 그래서 똑같은 hard인데 hard worker, hard의 hard는 형용사. 어떤 worker? Hard worker. She works hard 할 때 hard는 어찌 시, 어찌 work한다? 열심히 일한다. She works hard. 어찌 열심히. Okay. Fred was... Yeah. 프레드 워즈 이팅. 프레드는 먹고 있는 중이었다. 어찌 아침 식사야? 어떤 아침 식사야? 어떤 아침 식사를? 늦은 아침 식사를. 됐습니까? Okay. Fred was eating what?
How? Okay. Fred는 먹고 있는 중이었다. 아침 식사를 어찌 늦게 먹는 중이었다. 아침 breakfast를 됐나요?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팩트죠? 오케이. 그래서 치타 is a very fast animal. 치타 is a very fast animal.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하시든지 Cheetah's a very fast animal 하든지 or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하시든지. 자, 여기에서는 fast부터 볼까요? fast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그럼 어떤 시 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다? animal을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 Cheetah는 매우 어떤 녀석이다. 매우 빠른 동물 이다.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로서의 역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회의는 일찍 끝마쳤다. The meeting finished The meeting finished early.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early, early가 하는 일은 어떤 시야, 어찌 시야? Okay, 그래서 일찍 회의야, 일찍 끝마쳤다야.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어찌 finished, finished early. 뭐 finished 하거나 아니면 ended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meeting ended early. The meeting finished early. 끝마치다 라는 뜻으로 end와 finish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빈도 부사 얘기했습니다. 조빌이 일반 앞이니 뭐 낮 들어갈 위치니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칼질하랍니다. 에이, 누가? 리사의 아버지는 누구에게? 어찌? 자주 뭐한다? 전화한다. 오케이. 그래서 리사's father often calls Lisa. 되겠죠. Lisa's father often calls Lisa. Lisa 대신에 홀가 맞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조비디야 일반 앞이야? 오케이. 일반 앞이죠. 됐습니까? Lisa's father often calls her. 오케이. 또 칼질하랍니다. 2번. 누가? 어찌?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뭐하니? 가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인데 너는 보통 어떻게 가니?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조비디야 일반 앞이야? 일반 앞이죠. 됐습니까? 일반 앞이죠.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하철 타고 가니까 I usually go to school by subway 하면 되겠죠. I usually go to school by subway. 또는 on a subway, on the subway 할 수도 있다 했죠. I usually go to school by subway. 그 다음에 3번 누가 누구에게 어찌 다
그래서 크리스는 항상 친절하다. Chris is always kind to me. 조비 뒤야 일반 앞이야. P동사 앞이죠. 그러니까 Chris is always kind to me. 그러니까 Chris is not kind to me. Not 들어갈 위치가 is not kind니까 always 자리에 아니 not 자리에 always 넣으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샌드라는 절대로 무엇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샌드라는 절대 청소 안 해요. 샌드라 never cleans her room. 그래서 조비디야 일반 앞이야. 일반 앞이죠. Sandra never cleans her room.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브라이언은 얼마나 자주? 가끔 언제? 뭐한다? 설거지한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가끔씩 설거지합니다. Brian sometimes washes the dishes on weekend. 뭐라고요? Brian sometimes washes the dishes on weekend. Sometimes washes the dishes. 아이고 S 엄청 붙어있네. 됐습니까? 조비 뒤야 일반 앞이야. 일반 동사 앞이죠. 일반 동사 앞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의 여자 형제가 항상 월요일마다 바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나의 여자 형제는 일요일마다 항상 바빠. always를 안 넣습니까? My sister is always busy on Monday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왜 읽을 때 소리를 안 냅니까? 말 안 했는데요. 비동사 뒤에 와 있죠. My sister is always busy. 그다음에 산책하다 통째로 외우라 했죠. 산책하다. Take a walk. 그러면 우리가 자주 산책한다 이 말 하라네요. 우리는 자주 산책합니다.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그래서 일반 동사 앞이죠. 됐습니까?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그 다음에 3번. Tony listens to classical music. Tony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네. 가끔씩 듣는다 하고 싶대요. 그러면 Tony some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하면 되겠죠. Tony sometimes listens to 그래서 일반 동사 앞이죠. Tony some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그 다음에 I can remember her phone number.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다는데 나는 절대로 기억 못하겠다 하고 싶을까? I can never his phone number. I can never remember. 그래서 조동사 뒤죠. 그러니까 not을 넣을 자리도 I cannot remember. 이 자리에 빈도부터가 오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 누가 어찌 보통 언제 다 2번 누가 항상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보통 일어난다. 오케이. 일단 보통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녀가 7시에 일어난다. She gets up at 7.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usually를 넣으란 말이죠.
그럼 일반 동사인 get up에 usually, she usually gets up at 7. 됐습니까? She usually gets up at 7. 뭐 물론 get up 대신에 wakes up 해도 된다 했습니다. She usually wakes up at 7. Gets up at 7. 그 다음에 나는 항상이란 말은 나중에 넣을 거고요. 나는 도울 것이다. I will help you. 에다가 always를 집어넣어줘. 그래서 I will always help you. 그래서 조동사 뒤에다가 오면 되겠죠. 얘는 일반 동사 앞에 들어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 동사가 look at 하고는 다르다 했어.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오케이. 그런데 turn it off야, turn off it이야. 그렇지, turn it off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할 만한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그래서 에마. threw it away. Emma threw away it. 둘 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Emma threw it away. 뜻은 Emma가 그것을 아닌데 Emma가 그것을 throw away. 뭐였어요? 버리다. 버리다. 이놈 시키더라. 에마가 그것을 버렸다. Emma threw it away. 에마가 그것을 버렸어요. Emma threw it away. 2번 turn off them 됩니까? turn off the light 됩니까? 뭐가 다른 거냐고? turn off the light 됩니까? turn the light off 됩니까? turn the light off 되죠?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만 turn them off 밖에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불 좀 꺼달랍니다. turn off the light please. turn the light off. 그래서 turn off the light도 되고 turn the light off도 되고 그 다음에 turn them off도 되지만 turn off them은 안 된다. 됐습니까? turn off the light, turn the light off, turn them off. 됐습니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 동사일 때는 끝에 가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낑가나도 상관없다. 하지만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낑가나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y is pulling on his pants 되나요? pulling on them 됩니까? 뭐는 되겠다. putting them on은 되겠죠. Andy is putting on his pants도 되고 그 다음에 Andy is putting his pants on도 되고요. 뜻은 Andy는 그의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다. Andy is putting on his pants. Andy is putting his pants on. 앤디 이제 putting on his pants, 앤디 이제 putting his pants on. 두 가지 모두 되지만 앞만 길어봤자 한 버전은 putting them on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try this on 이겠죠? may I try this on.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됐습니까? May I try this on? Try on 하면 시험삼아 뭐뭐를 입어보다 착용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는 건 뭐였어? 보다 시험삼아 입어보는 건 Try on. 제가 한번 이거 착용해봐도 될까요? May I try this on? Try on this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되고 take off 되면 안되겠네요.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되고 We should take off our shoes 되는데 take them off 밖에 안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We should take off our shoes. We should take them off. Okay. 그래서 put down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Pick up이죠. 내려놓다. Put down. 집어들다. Pick up. 오케이, 그래서 put down your umbrella on the floor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망기로버츠 한 건 put it down 밖에 안 되겠죠. put your umbrella down도 됩니다. put your umbrella down, put down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을 내려놓으세요. 바닥에다가 put it down, put down is 안 되고 put it down, 그거 내려놓으세요. 오케이, 헤나 picked up the phone. 헤나가 뭐 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단데 전화기를 집어든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여보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헤나가 전화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헤나가 전화 받았다. 헤나 picked up the phone. picked the phone up도 되고 picked it up 밖에 안 된다.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 phone은 it이죠.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만 된다. Don't throw away the bottles. 병을 버리지 말랍니다. 그쵸? 그래서 뭐 어떤 버전도 되고 Don't throw the bottles away 되겠고 The bottles 안만 길어봤자 bottles인데 Don't throw them away. Don't throw away the bottles. Don't throw the bottles away. Don't throw them away. 병들을 버리지 마세요. 그것들 버리지 마세요. Don't throw them away. Don't throw the bottles away. Don't throw away the bottles. 혀가 안 꼬이세요. 미안. 혀가 안 꼬이네. She cut off. 그녀가 잘라서 때렸다. A piece of meat. 고기 한 조각을. 그래서 cut off가 이어 동사니까 She cut a piece of meat off. She cut a piece of meat off. She cut off a piece of meat. A piece of meat. 고기 한 조각이죠? 고기 한 조각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she cut it off. She cut off it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다 끊겨서 안 된다 했습니다. She cut it off. She cut a piece of meat off. She cut off a piece of meat. She cut off a piece of meat. She cut a piece of meat off. She cut it off. Bring back. 뭐하다? 돌려주다. 이어 동사입니다. Bring back. Bring. 데리고 오다. 가지고 오다. Back. 다시. 그래서 되돌려주다가 되겠죠. Bring back. 이어 동사. Bring back. Okay. 그래서 Mike will bring back your books. Mike가 너의 책을 돌려줄 거야. 또 다른 버전. Mike will bring your books back. Mike will bring your books back. Your books 안만 길어봤자 한 버전이겠죠 이번엔. Mike will bring
them back. Mike will bring them back. 밖에 안 된다. Mike will bring back your books. Mike will bring your books back. Mike will bring them back. 됐습니까? 오케이. 밥이 라디오를 켰다. 날씨가 너무 와. 셀리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오케이. 그래서 밥이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 안 만들어봤자 지금 했어 안 했어? 라디오를 안 만들어봤자 안 했으니까 답은 몇 개? 밥은 두 개겠죠? 그래서 turned on the radio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밥 turned the radio on. 밥 turned on the radio. 밥 turned the radio on.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어 동사의 목적어인 the radio를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끝에 보내놔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낑가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셀리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과거 시제죠? 오케이. 턴의 3단변시는 턴, 턴드, 턴드고 풋의 3단변시는? 풋의 3단변시는? 풋, 풋, 풋이죠. 오케이. 근데 지금 그것을 내려놓았다니까 그것이 영어로 뭐고? 그러면 답이 몇 개야? 한 개죠. 그래서 셀리, put it down. 셀리 put it down. 셀리가 그것을 내려놓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워크북 가셔야죠. 일단.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 넘어갑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비교 표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소개 정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비교란 무엇인가? 자, 비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교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사이의 비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셋 이상 사이에 비교도 있습니다. 둘 사이의 비교는 둘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이 비슷할 경우도 있고요. 둘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뭐 둘을 비교해 두 사람의 키를 비교했는데 키가 비슷해. 그러면 뭐 A는 B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하는 거 비교겠죠. 근데 뭐 시간이 흘렀는데 A가 키가 더 컸어. 그러면 A는 B보다 더 키가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건 비교급 비교겠죠. 자, 셋 이상 사이의 비교는 어떤 비교냐? 얘는 최상급으로 비교합니다. 최상급. 셋 이상 사이에 비교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에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그렇죠. 그렇죠. 셋 이상 사이에 비교한 거죠, 지금.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착해. 내가 제일 키가 커. 최상급은 셋 이상 사이를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둘 사이 비교할 때는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는 누가 누구만큼 어떻다 할 때 쓰는 거고요. 비교급 비교는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 할 때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비교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간의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걸 말한다는 아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유형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비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두 녀석이 필요하다. 무슨 시, 비교할 때 무슨 시하고 무슨 시가 필요하다. 무슨 시 또는 무슨 시가 필요하다. 어떤 시 또는 어찌 시가 필요하다.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시나 어찌 시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 누구만큼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급 원급 비교고요.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교급 비교고요. 누가 누구와 누구 중에서 가장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최고로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최상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습을 변화시켜서 만들며 두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하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 어떤 또는 어찌 이런 표현을 보고 너만큼 예쁜, 너만큼 빠르게 이런 걸 보고 원급 비교를 합니다. 일단 비교급 비교는 누구누구보다 더 어떤 또는 더 어찌 내가 너보다 더 키가 커, 내가 너보다 더 빠르게 뛸 수 있어 이런 걸 보고는 뭐라고 한다? 비교급 비교라고 한다. 너보다 내가 더 커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왜 저래? 너보다 내가 더 커 이런 거. 옛날 마마무 노래 있잖아. 됐습니까? 아. 그런 걸 보고 비교급 비교라고 한다. 너보다 내가 더 커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거 비교급 비교. 됐습니까?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마마무들끼리 키가 누가 더 크다 하고 있으면 아이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키도 어떤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셋 이상을 비교하는 걸 보고 뭘 한다? 최상급 비교. 자, 셋 이상을 비교하는 게 왜 최상급 비교냐? 자, 최상급 비교에는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냐?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떤. 자, 최상급, 아까 선생님이 이제 원급 비교 우리말 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얘기했죠. 원급 비교 우리말 해석은 뭐뭐만큼 어떤 또는 뭐뭐만큼 어찌. 그 다음 비교급 비교 우리말 해석은 뭐뭐보다 더 어떤 뭐뭐보다 더 어찌. 그러면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이 비교가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최상급 비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누구 들 중에서 가장 어떤 또는 어찌. 그렇죠. 그런 거 왜 최상급 표현이죠.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도 있냐.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떤 또는 가장 어찌 이런 것도 있어요. 구미에서 가장 뭐 잘생긴 뭐 이런 거. 아, 오케이. Sorry.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떤.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또는 뭐뭐들 중에서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이런 걸 보고 최상급 비교라고 한다. 자,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어 보겠대요. 규칙 변화하는 친구도 있고 불규칙 변화하는 데도 있대요. 자, 일단 규칙 변화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좀 애들이 짧게 생긴 거는 ER을 붙이거나 ES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thick, thicker, thickest, short, shorter, shortest가 보이죠. 그 다음에 애들이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좀 길거나 이런 애들은 more, most를 붙인대요. 그래서 popular, more popular, most popular,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이러겠죠. thick의 뜻이 뭐예요? thick 뭐래요? 틱이야, 틱? 어? 틱이냐? thick. 일단 무슨 시거나 무슨 시면은 틀림없어요. 형용사이거나 부사이면 틀림없겠죠. thick의 뜻은 뭐예요? 두꺼운이겠죠. thick. 두꺼운. 더 두꺼운, thicker, 가장 두꺼운, thickest. thick, thicker, thickest.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은, 더 짧은, 가장 짧은이 있죠. 길이가 짧은, short. 더 짧은, 가장 짧은. 그래서 지금 얘들을 보고 thick이나 short를 보고 뭐라 한다? 원급이라고 하고. 됐습니까? 거기다가 er을 붙인 애를 보고 뭐라고 한다? 비교급이니까 뜻이 뭐다? 더 thicker, 더 두꺼운. shorter는 더
짧은. 그럼 텍키스트는 최상급이니까 멤버들 중에서 가장 두꺼운. 가장 두꺼운. 그럼 쇼티스트는 가장 짧은. 가장 짧은. ER이 붙거나 EST. ER은 비교급, EST는 최상급. 또는 more나 most를 붙인다. 인기 있는 유명한 하고 있나요? 인기 있는 popular, 더 인기 있는 가장 인기 있는 most popular, more popular, 더 인기 있는이니까 누구보다 더 인기 있는 둘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most popular는 가장 인기 있는이니까 누구누구 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는 어디에서 가장 인기 있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 변화하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만나볼 불규칙 변화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good, better, best고요. well도 똑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야.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라고요. 그러면 good의 뜻은 좋은. 그럼 better의 뜻은 더 좋은이겠지. best의 뜻은 가장 좋은. 근데 well도 똑같은, good하고 똑같은 형태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쓴대요. well의 뜻은 잘. 그럼 better의 뜻은 더 잘. best의 뜻은 됐습니까? 그래서 수영 선수들 셋이서 지가 막 서로 그렇죠. 나 수영 잘해. 나 수영 잘한다. I'm good at swimming. 그래도 얘보다 수영을 더 잘한 애가 뭐라고 했다. I am better at swimming than you. Than you의 뜻은 너보다. 난 더 잘한다. 그랬더니 C가 에이 내가 제일 잘하는데. 자,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요? 더를 좋아하죠. I'm the best at swimming. 너희들 중에서 of you. 됐습니까? 그래서 good, better, best.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I can swim well.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I can swim better than you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은 I can swim the best of you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ood, better, best고 well, better, best이다. 자, 그 다음에 bad하고 ill이 같은 비교급과, 아까 전에 good과 well이 같은 비교급, 같은 최상급 쓰듯이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good, well, 이런 거 없단 말이야. well, well-list 이런 게 없으니까 불규칙인 거야 지금. bad도 마찬가지. bad가 있고 better 이런 게 없단 말이야. bad의 비교급이니까 better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불규칙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Hey, bad의 뜻은 나쁜이란 뜻도 있고요. 심한이란 뜻도 있죠. Bad, 나쁜이란 뜻일 때는 굿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면 worse의 뜻은 더 나쁜 또는 더 심한이겠죠. 또 worst의 뜻은 가장 나쁜 또는 가장 심한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ill의 뜻은 아픈이에요. 아픈. ill, 아픈. 그러면 worse의 뜻은 더 아픈이라는 뜻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worst의 뜻은 가장 아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뭐냐, 어떤 단어의 형태를 만드는 거를 연습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 실제 문장 속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비교의 종류는 첫 번째 원급 비교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는 as, 원급, as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7월이 8월만큼 덥다. 자, 원급 비교는 어떤 느낌이다? 수학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라고요.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 원급 비교고요. 형태는 as hot as 이런 식으로. as hot as good as 뭐만큼 좋은이겠죠? 뭐만큼 뜨거운? as hot as 뭐만큼 차가운? as cold as 뭐만큼 좋은? as good as. 여기에다가 비교급을 넣으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 as better as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as hotter as 이런 거 없어요. as hot as good as well as bad as 이런 식으로 원급이에요. 7월이 만큼이다 덥다, 8월만큼 이런 거 있죠. 7월은 8월만큼 더워. July is as hot as August. 7월이 8월만큼 덥다. July is as hot as August. 그쵸? July is as hot as August.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예, 9월은 8월만큼 덥지 않아. 9월은 September고요. 그렇지, isn't as hot as September isn't as hot as Augu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9월이 8월만큼 덥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똑같은 말은 뭘까요? 9월이 8월만큼 덥진 않아 라는 말하고 똑같은 우리말 딴 거 좀 써줘 보세요. 오, 그렇지. 8월이 9월보다 더 덥다, 9월은 8월만큼 덥지 않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말 September is as hot as August 하고 같은 말이 뭐다? August is hotter than September.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만큼 뭐뭐 하다가 아니고요, 누구는 누구만큼 뭐뭐 하지 않다가 됐어. 그랬더니 내용은 원급 비교인데 들어있는 내용은 원급 비교가 아니고 무슨 급 비교다? 이거 지금 무슨 급 비교야? 이거 비교급 비교죠.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가니까 비교급 비교가 되네. 내용이 September isn't as hot as August. 9월은 8월만큼 덥지 않아, 8월이 더 더워. 자, 여러분들이 비교 파트를 배우게 되면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냐, 다음 중
밑줄 친 문장과 똑같은 의미인 문장을 고르시오. 얘랑 똑같은 문장을 고르래. 1번 August is hotter than September. 2번 September is colder than August. 한번 오케이. 자, 이거 August isn't hotter than September는 무슨 뜻이야? 8월은 더 덥지 않다. 뭐보다? 9월보다. 8월이 9월보다 더 덥지 않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아니죠. 이건 틀렸죠. September is colder than August는 무슨 뜻이야? 9월이 9월이 8월보다 더 춥다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야, 9월이 8월만큼 덥지 않대. 9월이 8월만큼 덥지 않으면 8월이 9월보다 더 더운 거고 9월은 8월보다 더 추운 거잖아.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잖아. August isn't as cold as September. 이건 무슨 뜻이야? 8월은 만큼 춥진 않다. 뭐만큼 춥진 않다? 8월이 9월만큼 춥진 않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오케이. 9월은 8월만큼 춥진 않... 아니 뭐야. 8월은 9월만큼 춥지 않다. 9월이 더 춥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비교급 표현에서는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다양한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뜻이네 라는 거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비교급 지금 이제 July is as hot as August는 원급 비교였습니다. 7월과 8월이 더운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둘이 서로 비슷해 거의 똑같아 이런 느낌일 때 뭘 쓴다? As 원급 as hot as cold as good as 를 쓴대요. 자, 그 다음 비교급 비교입니다. 비교급 비교는 뭐뭐보다 더 뭐뭐한 또는 뭐뭐보다 더 어찌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영국보다 더 크대요. 오케이. 그래서 호주가 더 크다. Australia is larger. 뭐보다 than England 하고 있죠. 이 than 스펠링 제발 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THAL입니다. Okay. Larger가 보이고 있는데요. Larger 원래 모습은 large죠. 큰이란 뜻이죠. Big하고 같은 뜻이죠. Big, large, 큰, 넓은 이런 뜻이고요. 더 넓은 E로 끝났기 때문에 R만 붙이면 됩니다. 더 넓은 하고 싶으니까 원급이 E로 스펠링이 E로 끝나기 때문에 R만 붙여서 larger. 그래서 호주가 더 큽니다. 영국보다 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ustralia is larger than England. 됐습니까? 그럼 Australia is larger than England 하고 같은 말을 England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똑같은 문장 얘기해 주세요. 오, 그 방법도 좋네요. 이 방법이 있죠. England isn't larger. 가 무슨 뜻이길래? 더 크지 않다. 뭐보다? 호주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똑같은 문장 뭐가 있을까?
England isn't as large as in Australia. 이거 무슨 뜻이야? 영국은 만큼이나 라고 한다 했어요. 원급 비교는 만큼이나 넓진 않다. 뭐만큼 넓진 않다? 호주만큼. 영국은 호주만큼 넓진 않다. 호주가 더 크단 말이죠. 또 똑같은 문장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오우, 그렇지. 똑똑한데. 런던 is smaller than Australia. 이것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England is smaller. 한 뭔 뜻이야? 영국이 더 작다. 자, 비교급이니까 비교급 해석할 땐 더란 말 넣어주세요. 호주보다. 영국이 호주보다 더 작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문장,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 몇 문장 했어? 세 문장 플러스 한 문장에서 네 문장 해서 네 문장.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뜻이 같지 않은 문장 하나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비교 표현에서. Australia is larger than England. England isn't larger than Australia. England isn't as large as Australia. England is smaller than Australia. 호주는 영국보다 더 커. 영국은 호주만큼 호주보다 더 크진 않아. 영국은 호주만큼 크진 않아. 영국이 호주보다 더 작아. 이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최상급 비교. 최상급 비교는 더 플러스 최상급입니다. 더 베스트. 자, 더 베스트 한 다음에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요. 뭐뭐들 중에서 할 때는 오브를 씁니다. 뭐뭐들 중에서 할 때는 오브 씁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자, 가장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 큰 더 토널리스트 뭐뭐들 중에서는 오브 쓴다 했어. 오브 마이 내 친구들 중에서니까 당연히 프렌즈 써야 되겠죠. The tallest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The tallest of my friends. 누구누구 둘 중에서 할 때는 of 플러스 복수형을 쓴다고요. 됐습니까? 누구누구 둘 중에서 할 때는 of 플러스 복수형. 누구누구 둘 중에서 할 때 of 플러스 복수명사. 그 다음에 나의 발에서 가장 키가 큰 하고 싶으면 그렇지. The tallest in my class. 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니까 단수명사 오겠죠. The tallest in my class. 우리 발에서 가장 키가 큰. 최상급 뒤에, 최상급 표현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뭐 들 중에서 of 복수명사 of my friends 또는 in 어디 어떤 장소에서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구비에서 in 구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of가 왔는데 이거는 약간 선생님 of 뒤에 복수명사 온다더니 왜 of the years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약간 이제 1년 중에서 라는 수거적인 표현이야. 원래는 in the year 해야 되는데 of를 쓰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예요. 원래는 of 뒤에 복수명사고 in 다음에 단수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바쁜 때다 이러고 있죠. Christmas is the busiest time. 1년 중에서 of the yea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장 바쁜 때입니다. Is the busiest time. 1년 중에서 of the year. Christmas is the busiest time of the year. Okay. 자, 그래서 원급은 hot 같은 걸 말한단 말입니다. hot이나 cold, big 이런 걸 보고 원급이라 한다. Fast 이런 걸 보고 원급이라 한다.
근데 faster 이런 걸 비교급이라 하고 비교급은 더 라는 말을 붙인다. 더 빠른,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최상급은 fastest 이런 거 얘기한다. biggest, hottest 이런 걸 얘기한다. 가장 어떠어떠한. 그건 아니고요. 자, 포커스 51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ER이나 또는 EST 붙인다 했었어요. 또는 애들 단어가 좀 생긴 게 길쭉하게 생겼다. 단어의 길이가 길다 싶으면 more 또는 most 이런 걸 붙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원급에 ER이나 EST 한다. 그래서 작은, 더 작은, 가장 작은이 보이죠?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 R만 붙이고 ST만 붙인다. 넓은, 더 넓은, 가장 넓은이 보이고 있죠. Large, larger, largest. Small, smaller, smallest.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이래요. 단모음, 단자음. Big 같은 게 따져보면 자, 모, 자죠. 됐습니까? 마지막 세 글자 따져봤더니 자모자다. 그러면 자음 한 번 더 쓴다. Big, bigger, biggest.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 happy, happier, happiest. 행복한, 더 행복한, 가장 행복한. Happy, happier, happiest.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FUL, OUS, ING, 그 다음에 creative 이런 것들. Creative, impressive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More, most를 쓴다.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More famous, famous, OUS로 끝나죠. More famous, most famous.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More creative, most creative. 이렇게 한대요. 그 전부 다 애들 생긴 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famous, 더 유명한, more famous, 가장 유명한, most famous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더 유명한, 가장 유명한,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행복한, 더 행복한, 가장 행복한, happy, happier, happiest. 오케이. 큰, 더 큰, 가장 큰, Big, bigger, biggest. 넓은, 더 넓은, 가장 넓은. Large, larger, largest. 작은, 더 작은, 가장 작은. Small, smaller, smallest. 이런 애들이 규칙 변화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에 ly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부사의 원급과 비교급은, 아니, 비교급과 최상급은 more를 붙이면 됩니다. most랑. 오케이. 쉬운 같은 건 easy죠. 더 쉬운은 뭐예요? 그래요? easier죠. easier. 가장 쉬운은 easiest겠죠. Easy, easier, easiest. 쉬운, 더 쉬운, 가장 쉬운. 근데 얘를 가지고 easy에다가 ly 붙여서 easily 만들어 왔어. easily의 뜻은 쉽게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더 쉽게, 가장 쉽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또 뭐 easily에다가 y로 끝났으니까 easier 이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더 쉽게, more easily, 가장 쉽게, most easily, more, most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규칙이 총 몇 가지가 나왔다? A, B, C, D, E가 나왔죠. 풀면서 A, B, C, D, E 중에서 뭔지. 됐습니까?
B의 3번에 보면 뭐가 보여요? B의 3번에 끝에 보면 뭐가 보여요? 러시안이 보이죠? 러시안. 러시안은 뜻이 몇 개 있겠어? 세 개 있겠죠? 그 세 쪽에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의 뜻이 있으면 찾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찾으면서 합니다. 뭐 dangerous 같은 것도 알겠지 설마. 자 포커스 52 비교급과 최상급의 불규칙 변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다 만나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은 책 good book 더 좋은 책 better book 가장 좋은 책 best book 오케이. 최상급 뭐 좋아한다 그랬는데 the best book good book, better book, the best boo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영을 잘한다 swim well 수영을 더 잘한다 swim better. 수영을 가장 잘한다.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고요? Swim the best. Swim well, swim better, swim the best. Good book, better book, the best book. Good과 well이 같은 형용, 야, 비교급과 같은 최상급의 형태를 가지고 같이 공유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쁜 선생님 bad teacher 더 나쁜 선생님 worst teacher bad teacher worst teacher 최악의 선생님 the worst teacher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고요? bad teacher worst teacher the worst teacher the worst dresser는 뭐예요? the worst dresser the worst dresser가 뭐예요? The worst dresser, best dresser 이런 거 몰라요? 어? The best dresser. The best dresser가 뭐겠어? 옷 제일 잘 입은 사람이겠지. 옷 제일 잘 입은 사람, 어떤 행사장에서 옷 제일 잘 입은 사람. The best dresser. 어떤 행사장에서 옷 제일 못 입은 사람. The worst dresser. 됐습니까? Best dresser, worst dresser. 오케이. 그 다음에 many하고 more도 비교급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수가 많은 many, 양이 많은 much였는데 많은 책들 many books, 더 많은 책들 more books, 가장 많은 책들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고? The most books. Many books, more books, the most books. Many books, more books, the most books. 많은 돈. Much money. 더 많은 돈. More money. 가장 많은 돈. The most money. Much money, more money, the most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little money가 무슨 뜻이라 했더라? 나...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나 돈 좀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나 돈 좀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나 5,000원 있다? I have a little money. 아, 5,000원 갖고 뭐해?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a little money.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래? I have a
less money. 난 I have less money than you. 난 너보다 돈이 더 적어. 나 2,500원 있어. I have less money than you. I have less money. 더 적은 돈, less money. 적은 돈, little money. 더 적은 돈, less money. 최소한도의 돈, the least money. The least money. Little money, less money, the least money. Many books, more books, the most books. Little money, less money, the least money. 됐습니까? 자, late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늦은이라는 뜻도 있고, 순서가 나중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보자. See you later.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Later, please. 오케이. 가장 늦게. Latest. 최신의. 최신, 최신. 아이폰 뭐가 레이티스트야? 몰라요. 아이폰 14가 레이티스트겠지 뭐. 아 그래요? 15가 나온 거 아니었나? 나오나? 뭐 15가 나오면 이제 아이폰 15가 레이티스트가 되겠지. 늦은, 더 늦은, 가장 늦은인데요. 가장 늦게 나온 폰이면 최신 폰이겠죠. Late, later, latest. 자, 근데 순서상 그 다음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면 다음 사람 할 때는 더 늦은 사람 들어오라는 거야? 순서상 다음 사람 오라는 거야? 그래, later please 할 때 T를 두 개 써줘야 된다고요. Later please.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들어오세요. Last, 마지막의. Late가 3단 변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Late, later, latest며 늦은, 더 늦은, 가장 늦은, 최신의고요. Late가 3단 변신을 late, later, last 하며 다음 사람, 더 다음 사람, 가장 마지막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어쩌고 저쩌랍니다. 예? 이건 ABCD가 없는데. 그냥 외워야 되는데. 규칙이 없는데. 규칙이 없으니까 불규칙이라고 하지. 오늘도 진도 많이 나가겠다. 시간 많이 나가. 네. 제발 살려주세요. 와, 오늘도 습작이 힘들었어요. 헤빗의 뜻은 헤빗 습관이었죠? 취미는 뭐였더라? 헤비? 무거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 어? 네? 뭐? 네. 무슨 소리? 어. 부장님, 누가 이래? 어? 아빠한테 전화가 왔네? 네? 부장님 힘드세요? 뭐야? 끝났어. 아빠. 뭐 진도 많이 나가면 안 된다며. 가요? 어? 나왔어요. 뭐 좀 일찍 마치는 날도 있는 거지 뭐. 와. 뭐야 그냥 다.